네, 봄을 맞이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봄 하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또 바람이 있잖아요. 봄바람, 때로는 차가운 바람, 또 따뜻한 봄바람. 오늘은 뭐 완연한 그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더군요. 관련해서 서울시청에서 서울의 바람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고 있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보실 수 있는 좋은 전시 소개해드리면서요. 오늘 장인선 작가님 모시고 시시각각 토크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서울의 바람은 어떤 바람인지 작가님이 또 지금 하고 계신 게 먼저 장인선 작가님 어떤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설치 미술을 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평면 작품도 하고 있는 작가고요. 예. 예, 중대 회화학과 졸업했고요. 네. 네, 그러시군요. 서울의 바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바람이라고 하는 이 전시회는 어떻게 기획이 되었습니까? 네. 작년 이제 12월에 네. 공모를 했는데요. 서울광장 갤러리에서 도시재생, 기후환경, 뭐 역사문화라는 서울의 이슈를 가지고 이제 그런 주제와 그다음에 그 전시 공간이 거기가 조금 특별해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작품을 이제 공모한다고 해서 저랑 이제 부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공모하게 됐습니다. 네. 2016 서울시청 하늘광장 갤러리 공모전 저희가 작품을 공모한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또 전해드리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공모해서 그러면 당선이 되셔서 작가님의 작품이 거기서 이제 전시가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공간의 작품을 공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도시 뭐 이런 데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좀 연관이 될 텐데 평상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네. 네. 관심이 있기는 있죠. 네. 그럼 어쨌든 이런 그 주제를 할 때 이런 공모전에 한번 참여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그런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 갤러리가 네. 조금 저는 이제 지리적으로 예.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 같은 이제 순수 미술을 하거나 현대 미술을 하는 작가들이 이제 보통 관람객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갤러리를 찾아가시거나 미술관을 방문하시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술에 대한 경험도 좀 부족하시고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이제 시청에서 하게 되면 그냥 우연히 볼 일 보러 오셨다가 들려서 보실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시청에서 좋은 예. 기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사실 작가분들은 작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작품에 본인의 이제 삶과 철학과 의미들을 담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좀 본인 소개해 주시거나 불필요한 인터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작품 얘기를 해야 예,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바람이에요. 제 작품 전시의 이름이 서울의 바람. 그리고 윈드. 우리가 얘기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윈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라다 할 때의 바람은 네. 원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보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바라다 바람. 바람의 바람을 같이 쓰셨습니다. 서울의 바람.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잘 해석해 주셨고요. 네. 예, 저는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도 있고요. 그 바람 말고 이제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욕망과 희망과 뭐 또 재개발의 바람, 뭐 각자의 네. 소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건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시대에 따라 저마다 그 시대에 맞게 이제 건물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어요. 앞서 이제 봄바람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봄바람. 또 이 서울을 서울의 시대를 흘러서 흐르는 역사의 그 도도한 바람이 있을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바람, 부동산 바람, 복부인들의 바람, 치맛바람 이런 걸 그러니까 다 아우르시는 네, 거군요. 예, 네, 서울의 그 어떤 상징성을.
그러면요, 저희가 이런 특별히 설치 예술 하시기 때문에 이걸 어떤 페인팅처럼 이렇게 화면에 한번 딱 한 장으로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러면 이곳에서 하시는 전시는 다른 전시와는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차별을 되는 점은요? 제 작품이 조금 네. 이렇게 전시장 전체가 한 작품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규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편인데요. 예. 예, 그래서 그 관람객들이 이제 전시장을 거닐면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이제 서울의 미래까지 체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림과 그림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림에 이렇게 본인이 속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면의 욕망과 또 긍정적인 바람들이 있겠지만 서울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서울을 표현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시공간을 표현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의 공간이나 시간들이 전시 안에서는 어떻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제 네. 제가 크게는 형식적으로 예. 수모카랑 이제 필름지에 그 노란색으로 네.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수모카는 이제 과거를 표현을 했어요. 예. 과거라는 거는 이렇게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실제하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수모카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현대적인 건물이거나 아니면 뭐 500년 전부터 있었던 광화문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 작업도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랑 계속 호흡하고 있는 제가 실제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필름들 사이에 그 투명막 사이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면 그림과 그림 사이에 이제 제가 관람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중 공간을 이제 표현해 본 거예요. 네. 네. 그 작품의 의미나 세계를 이렇게 말로 쉽게 다 그냥 전달해 주시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으시죠. 네, 제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표현이 낮으셔서가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로 표출한다는 것이 그 어려움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서 사실 또 보시는 것들은 그 관람객들의 몫이잖아요. 네. 가서 해석하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수묵화가 그 꽤 그림이 그 사이즈가 크죠. 네. 네. 거기는 뭘 그리신 거예요? 이거 서울의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구지구별을 한다면 네. 거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통은 네. 이제 거의 100년 전의 어떤 실생활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건물보다는 어떤 사람 위주로 네. 이렇게 생활상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과거 이제 뭐 구한말의 사진들 이런 거 오래된 네. 거 보잖아요. 예. 뭐 젖목이를 메고 있는 조선 여인네 그런 네. 어쨌든 사람들의 예. 풍경이 예. 그려져 있군요. 네. 네, 그런 게 그려져 있고 이제 라인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건물들로요. 예. 뭐 광화문, 뭐 시청, 뭐 서울역 아니면 네. 뭐 종묘 이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건물들을 선택했죠. 네. 그 노란색으로 화면에 그 말씀하실 동안 저희가 그 전시장 화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아크릴판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필름이군요. 네. 필름. 네. 그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네. 보시면 그 안에 이제 말씀하신 숭례문이나 서울역 신청사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투명막에 그리신 것은 아까 이제 수묵화가 과거였다고 하면 투명막에 그리신 것은 현재입니까?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같이 만든 겁니까?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투명막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이렇게 건물들을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걸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그 특별히 다른 작품들보다도 설치 미술로 작품을 또 구상하고 구현해 내고 또 그 전시장이랑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좀 매번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그럴 텐데 이번 전시회 하시면서 그런 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예, 그 시청 하늘광장 갤러리가요. 예. 사실은 다른 갤러리랑 다르게 조금 난해한 공간이에요. 네. 예, 그 담당자 말로는 거기가 원래 갤러리로 지어진 공간이 아니고 그냥 네. 쉼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나 벤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청에서 조금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갤러리로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굉장히 난해하죠.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쯤에 처음 이제 그 갤러리를 보게 됐는데 여기에 그림을 어떻게 걸까라는 네.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또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네. 예, 제 상상이나 어떤 그런 거가 훨씬 더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현장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계산 제가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데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겠네요. 예. 예. 특별히 층고가 저기는 또 제한된 예. 곳이고 그런 것들이 제약 요인이라면 제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굉장히 많이 네. 해야 되고 실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작품을 준비해가지고 가면 이제 걸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두근거리죠. 네. 이게 잘 계산이 됐을까 안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스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설치 미술 하시는 분들에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떤 페인팅이나 공예나 이런 것들은 작품이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네. 근데 설치 미술은 대부분 이런 전시를 하고 나서는 그 공간을 사실 비워주는 경우가 많나요? 그랬을 경우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기획하면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이렇게 해체되는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이 없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네. 저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 처음엔 그래서 어떻게든 끼고 있으려고 했고요. 예. 작업실이 그래서 점점 커져야 되는 거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작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빨리 마음을 비우고 해체가 되고 네. 그 기록적으로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제 작품은 이제 또 장소가 바뀌면 또 변신을 해야 되는 작품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을 비우니까 예. 좀 허탈함이 덜합니다. 네, 내려놓으셨군요. 네. 그 부분에서 설치예술 하시는 분들의 다들 어찌 보면 그 본인들이 그 위대한 작가들은 본인의 작품을 어찌 보면 또 남긴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스스로의 다른 모든 분들은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보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그 미완성에 대한 그 어떤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작품을 또 남기기 원치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네. 점에서 다 특색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그 전시회를 또 통해서 자리를 만들 때 의도가 있을 거고 또 작품을 설치하시는 우리 장인선 작가님의 의도가 있고 해석하는 시민들의 관람객들의 생각이 다 자유로운데요. 작가님께서는 이 서울의 바람 전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좀 시민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네. 그 저도 그렇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관객들하고 관람객들하고 소통하기를 많이 노력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 제 작품을 보시면서 그냥 건물이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이게 한국은행이야라고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뭐 신세계백화점이야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어느 건물이고 저게 어느 건물이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여기에 왜 이게 있을까?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닌데 저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시장 안에서 어떤 혼돈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게요. 선생님들 같으면 전시장에서 생각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랬을 텐데 작가님이시니까 관객들이 좀 혼란을 느꼈으면 좋겠다. 각자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시겠죠. 그러면 전시장에 몰래 이렇게 좀 다니셔야겠네요. 무슨 얘기들을 하나. 예를 들면 방명록 같은데 좋은 얘기만 쓰실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이랬을 텐데 담임에서 야 이게 뭐냐. 뭐 이런 혹은 어린애들이 뭐 기발한 생각이라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사실 듣고 싶으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한 자극도 되는 거고. 네. 많이 좀 가시는 분들은
그런 그 표현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회뿐만 아니라요, 전시회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네. 장인선 작가랑 뭐 함께하는 네.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그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요. 예. 4월 23일 하고요. 토요일, 5월 7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저랑 같이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투어도 하고요. 제 작품도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제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설명도 좀 해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울시의 어떤 한두 군데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추억과 뭐 경험 아니면 희망 뭐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작품 설치하는 건 뭐 당연히 이제 또 선정이 되셔서 작품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서울시에서 같이 하자 그러신 거죠? 네. 네,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만나신다니까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니네는 저기서 뭘 봤니? 이런 것들 하면 굉장히 신선하실 네. 것 같아요. 작품도 이제 조그마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가지고요. 두 번에 걸쳐서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 번인데 4월 23일, 5월 7일 토요일 두 번 하는데 한 15명씩 30명이 참여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을 보실 분들이 얼마든지 가시면 되겠지만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좀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가요? 네. 네. 그 4월 23일은 15명이라 벌써 인원이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5월 7일 하나 남았는데요. 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시고 총무과에 문의하시면 예,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그러고요. 예. 아, 그다음에 전시장에 네. 그 보조 그러니까 전시장에 계셔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분한테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군요. 작가분이랑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요. 두 번의 기회 가운데 5월 7일은 아직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네,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시에서 공모작으로 우리 장 작가님의 서울의 바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작가님의 전시가 끝나면 다른 분들의 작품도 이어서 전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뭐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이 마땅하나 오신 길에 다음 작가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이 소개되는지 조금 얘기해주고 가셔요. 네. 네, 예, 제 전시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흥미로운 전시가 많이 있는데요. 시청 갤러리가 워낙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서 더 특색 있고 재밌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5월 14일부터는 유충근 작가의 미래주의전, 7월 9일부터 시작하는 마트그룹의 마트전, 9월 2일부터 시작하는 한석현, 올리 웨스트팔 작가의 아름다움 규격 밖의 산물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10일부터 이은숙 작가의 서울의 주라는 전시가 이어질 거예요. 모두 다 시민 참여가 가능한 형태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네, 계속해서 전시가 네. 네, 있게 됩니다.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장인선 작가님이 끊으셨으니까요. 가셔서 많이 좀 보시고 의견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서울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품전에 처음 작품을 거시는 또 영예를 나누시고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장인선 작가님께서 희망하는 서울의 모습, 또 같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좀 그래도 좀 살았으면 희망, 꿈, 네, 그런 것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렇게 서울의 역동성을 좋아하는데요. 다른 도시 가면 서울만큼 이렇게 역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외국에서 유학하셨잖아요. 어디 네. 계셨죠? 독일 파리에 파리예요. 계셨나요? 네. 네. 파리가 더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서울만큼 반문화나 뭐. 네. 예, 그래서 서울을 참 좋아하는데 이 역동성에는 조금 그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행을 따라 하다 보니까 뭐 나의 정체성도 잃고
그다음에 개성도 잃어버리는 그렇게 따라쟁이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도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서울이란 도시도 이렇게 다른 도시를 따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변화 발전의 바람 속에서 역사와 전통이 항상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서울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서울의 욕심과 욕망 이러면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 욕심과 욕망의 긍정적인 것을 조금 더 키워서 욕심과 욕망이 바람, 희망 같은 걸로 바뀌어서요. 그 희망과 함께하는 역동성 있는 서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그 이 작업들을 가속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작가님의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고 또 사랑받았으면 하는 바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하신 서울의 바람이 보다도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람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했으면 하는 바람들 같습니다. 예, 오늘 장인선 작가님 모시고 서울시청에서 전시되고 있는 서울의 바람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간 내셔서 꼭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